자, 만우절 추가 애정 스킨 우르프 탐 켄츠입니다. 약간 기한 모션도 살짝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외에 춤 땅다당 똑같고요. 웃는 거 똑같은 것 같고요. 이것도 똑같고요. 1번 여기서 좀 다를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고요. 거북이 등껍질 저런 게 나왔던 건가? 뭔가 안 나오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햄버거랑 그런 게 나왔는데요. 이템들 사라진 아이템들이잖아. 하오골이네. 하오골 아닙니까? 하오골 저거? 탐켄츠 뱃속에 있었네요. 난 일단은 미드 탐켄츠인 것 같네. 그럼 일단 부패 되고 MI 미드 탑탑탑탑 나 탑 갈래. 잠깐만, 그러면은 정글러는 누구죠? 우리 정글러 있네. 아, 누가 아까 헷갈리게 말하더니 정글러 있고 미드도 있고. 네, 뭐 룰루 모자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약간 그 만우절 리스터액으로 약간 이런 게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 이건 되게 귀엽네요. 근데 진짜 아, 이번 RP 안 지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런 스킨이 출시되니까 되게 괴롭구만. 상당히 괴롭구만. 아, 1레벨 일찍 걸었네요. 일단 필요 없고 한 대만 맞고 저 사탄 안 맞는 게 좋으니까 뒤에 짱박해 있습니다. 어차피 지가 답답하면 미니언 먹어야 돼요. 고나가차. 아까 좀 진들하는 게 뻔하긴 하죠. 뭐하지? 소름. 소름 돋는 플레이였다. 미라 기적이 미라클이라고 칠 시간이 짧아. 저거 잡을 수 있죠. 3레벨 똑같이 3레벨 되는 순간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아, 너무 느려 반응이. 자, 3타 치고 나한테 오겠지? 한대 쳐주고 부패 먹은 상태로 카직스 오지롱 큐. 뭔가 조금 불안했는데? 네, 잡아냈다. 아, 좋아요. 약간 롤은 그런 게 있어요. 마루절 때마다 항상 우르프 관련된 거를 이제 주로 있죠. 가장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마루절일 때 롤 생기고 첫 번째 마루절일 때 우르프라는 신캐 나올 것처럼 했다가 스킨으로 출시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뭐 이제 맵에도 여기저기 나오고 우르프 코르키 뭐 스킨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모드 이름이 아루 우르프 모드 이런 것까지 나와주면서 되게 많이 챙겨주죠. 하지만 어쨌든 챔피언으로 안 나온다는 거. 나오는 것도 좀 웃기겠다. 근데 나올만도 해. 롤이 그런 귀여운 챔피언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까메오로서 되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 집에 갑시다. 우르프 와이. 이제 우르프로도 한 파티 만들겠는데? 우르프 코르키, 우르프 워이, 우르프 탐켄치 까지인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거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선 난도인도 좋겠다. 진이라서
우루프 남이 그래. 하나 남았나요 그러면? 네, 걔들이 싫어하는, 네, 좋아하는 아니죠. 스토리 막 개떡같이라가지고 싫어하는 그 스토리에 따르면 워익한테 죽은 설정이다. 우루프 키즈? 조금 애매하죠, 우루프 키즈는. 근데 억지로 하자면은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피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이 나는 괜찮은데 나중에 본섭에서 한번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팀 우루프 야 저기 두턱 덫을 두 개씩만 깔아지키네. 좋아, 이제 궁 찍었고. 이게 여차 하면은 지금부터는 솔킬이긴 한데. 먹게 해줘! 먹게 해줘! 뭐라도 해봐! 아 이게! 들어와! 내 뱃속으로 들어와! 뭐야 너! 밖으로 뱉고? 좋아! 야 뱃속에서 아우렐리온 솔 저기 켜져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네요? 괜찮은데? 럼블 뱃속에 넣고 화방으로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솔 탐 굿 콤비. 아 짧은 영어로 말치기 어렵구만. 뱃속에서 패시브 활동 내면 되게 좋네. 루시안도 먹으면 되게 좋거든요. 루시안 궁순 상태로 먹어가지고 다다다다다 하면은 뱃속에서 그냥 총발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적들 잡을 수 있는데. 개꿀 멋있음. 안전하게 딜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 내 가죽이 좀 애매한데 가볼까? 안녕! 미시 감사해. 좋아 튀어 잉 튀어 오케이 느려지게 하고 됐어. 나 이거 맞았어야 되는데. 일단 집에 갔다 옵시다. 태블망 아이템 하나 사고 궁으로 복귀 해주면은 깔끔하겠네요. 아마 내년에도 또 하나 스킨 나오면은 정말 깔끔하게 5인 파티 할 것 같고 피즈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라이브에 바로 가면 해봐야겠다.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봐야지. 자 저 친구 별로 안 아프니까 그냥 어 뭐야 아 캔슬됐어. 젠장 베스코. 아이고 끄시고 침착하게 잡았다리. 내 킬이야 내 킬이라고. 되게 조금 나쁜 탐게임치였다. 하지만 내 킬을 주고 싶지 않아. 탐켄치 패시브는 궁 패시브 이래 병타 추뎀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다. 되게 쉬워요.
매직 데미지. 약간 이번에 너프로 좀 이제 3캔치가 별로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이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던데, 뭐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탑으로서 먼저 하고, 서포터로 쓸 거면 또 무리 없고 딱히. 저거 신발 있으면 이제부터 제 밥이죠 정말. 예, 리얼 탐켄지 밥. 그렇지. 가버려. 아 재밌어. 진케로피기. 원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캐릭터인데. 탑에 혼자 와가지고 말이야. 어? 잘 보니까 여기에다가 저거 모두 걸어놨네. 신발. 그 다음에 이거 올리고 렌즈 말고 이거 사고. 하, 미드 가서 CS나 먹으러 가야겠다. 다노침. 자, 뭐 예상할 수 있는 도주 여기 핑하기 때문에 그냥 저게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똥을 싸다가 에이 이거 똥 산 것처럼 보이게 하자 하면서 그냥 더 죽어주는 그런 거. 약간 이제 한국 서버에서 많이 보는 플레이인데, 죽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마침 내가 직접 일부러 던진 것 마냥 이었던 것 마냥 포장시키기 급급하죠. 딴딴딴딴딴딴딴. 궁발사! 뭔가 다른 게 있나? 없군. 에이. 길 먹을 거 없나? 오케이. 이번 아지르다. 하지만 그래도 어 저거는 에바죠. 어 소름. 따라 들어가서 죽이면 돼 이거. 한 대. 네. 냠. 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앞에서 압박하고 불체가 뒤에서 끌면? 어, 저로 갔네. 오예, 탑에 꽁킬 젠뎀 먹으러 갑시다. 확실히 관리적인 부분은 요즘 좀 어 한 1점을 주겠다면은 스킨이랑 이런 거 퀄리티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네요. 예전에는 이거 뭐 975RP 나올 것 같은데 975RP는 그냥 색친놀이 이런 것도 막 그런 거였고, 퀄은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뒤뚱뒤뚱 하는 거 더 귀여워. 안 돼, 메뚜가. 내 킬이야. 넙. 땡스 거리네. 내가 신발 놔둔 거 먹는 거 아니다. 어디 가지? 하긴, 요즘은 또
사람들 기대치가 좋아져서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펄스건이 그 가격으로 요즘 출시되면 사람들이 살 거라 생각해요? 그때는 샀지 요즘 저 가격으로 펄스건 똑같이 출시되면은 안 사죠. 약간 요 최근에 출시되는 1350 RP 스킨보다 못한 느낌이긴 하니까 펄스건 솔직히 기대치가 높아지는 만큼 좋은 스킨이 나오는 게 맞고. 여긴가? 아! 아쉽군. 다들 우물로 지금 데려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해야겠다. 그래, 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프렌드 실드. 기다려! 죽여! 죽여! 잡아라 징크스! 그렇지! 아! 저도 못 먹네. 저거 저렇게 먹네. 헐 나갔다. 오 마이 갓. 괜찮아. 그래도 이길 수 있어. 확실히 여기는 조금 뭔가 애들이 약간 즐겁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약간 좀 들지 않나요? 아까 이런 상황에 내가 탐켄 스킬버그를 할 때 내가 먹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한국에서 했었다면 욕이 나왔겠지만 여긴 클린하네요. 클린 그 자체. 아 태블로망 좋다. 라인 미는 거 너무 좋아졌어. 마드 진짜 못 지운다. 런! 헐! 헐 벽벽으로 넣으려 했는데 아깝군. 에이 뭐 이 판국이 용입니까? 안 먹어도 됨. 썰이나 기다립시다. 헤이 와! 진짜
아, 뭐지? 야, S 그레이드 머시기 박스. 개꿀? 이번에 클랜 시스템은 도입되던데, 요거 언제 되나 모르겠다. 요거 되면은 좀 뭔가 게임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끝나고 본인이 잘해가지고 이제 박스 반다 생각해. 열쇠만 있으면은 딸 수 있는 이 박스. 하나씩 받으면 약간 좀 기분 많이 좋을 듯함. 아무튼. 넘어갑시다. 스킨 리뷰 끝!